자,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한 전체적인 구도, 또 용어, 이러한 것들을 잘 한번 정리해 봅시다. 이게 참 복잡해서 준비를 많이 해야지 우리가 덜 힘듭니다. 이 얘기는. 자, 일단 이렇게 세 개의 주체가 있는데, 그 중에서 여기 있는 이 주체는 제가 뭐라고 했죠? 우리가 만들고 있는 웹이나 또는 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를 들면 뭐 웹사이트라고 치면 yah.ac 야학 뭐 이런 서비스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있는 주체는 사용자예요. 예를 들면 이고잉 최진혁 최유빈 네, 이러한 사용자들이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는 이 사용자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보관하고 있는 예를 들면 구글 레 칼린더 예. 이러한 정보들이 여기에 저장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들고 있는 야학.ac라는 사이트는 이 사용자들의 구글에 저장되어 있는 칼린더, 그 중에서도 예를 들면 칼린더에 있는 칼린더 목록 정보를 우리 사이트로 가져와서 그 정보를 가공해서 어떠한 가치를 이 사용자들에게 제공하려고 한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용어를 좀 정리해 봅시다. 자, 여기에서 바로 여기에 있는 이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것을 이제부터 저는 포괄적으로 뭐라고 부를 거냐면 클라이언트라고 부를 겁니다. 클라이언트. 클라이언트라고 부를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들을 뭐라고 할 거냐면 이 서비스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 다른 말로는 자원, 영어로는 리소스. 이 서버에는 리소스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정보가 저장되어 있어요. 그걸 포괄적으로 리소스라고 할 거고 그 리소스가 저장되어 있는 서버이고요. 얘를 그렇게 부를 거란 얘기예요. 그 리소스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그 리소스의 주인 누구예요? 여기 있는 이 사람이죠? 이 사람들이죠? 리소스 주인은 영어로 리소스 오너라고 부를 겁니다. 제가 굳이 이렇게 부르는 이유는 지금부터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OAuth라고 하는 이 기술이 이 뒤에가 인증이란 뜻입니다. Authentication의 약자입니다. OAuth라는 기술이 표준화된 기술이고 이 기술을 수많은 리소스 서버들이 폭넓게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OAuth라고 하는 생태계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익숙하면 좋겠죠. 그래서 거기 있는 용어를 굳이 쓰는 건데 용어가 참 어려워요, 실제로. 아무튼 그런 취지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잘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전통적으로 예전에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했냐면 여기 있는 요 사용자에게 자, 컬러를 바꿔볼까요? 뭐가 좋을까? 자, 여기 있는 이 사용자에게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물어봤어요. 누구의? 리소스 서버에. 그리고 이 사람에게 물어본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이 클라이언트가 저장해놨다가 필요할 때 이 서버에
접속합니다. 뭘로? 아이디와 패스워드로. 그럼 이 서버는 당연히 이 사람이 접속했는지 알고 정보를 주는 거죠. 그러면 어떤 점이 좋냐면 쉬워요. 뭐에 비해서? 지금부터 우리가 배울 OAuth에 비해서 훨씬 쉽습니다. 또 하나, 모든 정보를 가져올 수 있어요. 저희 집 옆에 폭주족이 지나갔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심각한 장점이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지만 그 간단함을 포기할 만큼 심각한 장점은 바로 보안의 문제가 있습니다. 왜요? 자, 여기 있는 리소스 서버는 다시요. 자, 여기 있는 이 클라이언트를 어떻게 믿고 이 리소스 서버의 아이디 패스워드를 주나요? 예를 들면 리소스 서버가 구글 같은 회사 또는 페이스북 같은 회사라고 한다면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회사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는 누군가에게는 생명과도 바꿀 수 있는 심각한 정보일 수 있단 말이죠. 그리고 수많은 사이트에 요즘에는 이런 서비스들을 이용해서 로그인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 서비스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누군지도 모르는 서비스한테 준다? 그건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그래서 이 방식은 버려졌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등장하는 여러분이 꼭 넘어야 될 산 중에 하나는 OAuth라는 거예요. OAuth. 거의 표준화된 기술, 표준화된 것처럼 사용되는 기술입니다. 하나를 배우면 여러분은 트위터에서도 쓸 수 있고, 페이스북에서도 쓸 수 있고, 구글에서도 쓸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도 쓸수 있고, 카카오에서도 쓸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한번 봅시다. 자, 우선 이 클라이언트는 제일 먼저 행정적인 일을 해야 됩니다. 어떤? 리소스 서버. 우리는 구글의 칼린더를 사용할 건데 그걸 예제로 얘기할 겁니다. 구글에 등록해요. 어떻게? 우리의 서비스는 당신들 서비스를 사용할 것입니다 라고 등록을 합니다. 그럼 이 서비스는 이 서비스에게 뭘 주냐면 나중에 이 서비스를 식별할 수 있도록 클라이언트 ID라는 값과 클라이언트 Secret이라고 하는 두 개의 값을 발급해 줍니다. 그럼 이 클라이언트는 이 두 개의 값을 자기 서버의 ID와 시크릿 정보를 잘 저장해놔요. 특히 이 중에서 이 시크릿 정보는 절대로 노출되면 안 됩니다. 이게 노출되면 이 서비스는 끝난 거예요.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그게 일단 시작이고요. 그 다음에 지웁시다. 그 다음에는 여기 있는 리소스 오너가 오너에게 우리 클라이언트가 부탁을 해야 돼요. 어떤 부탁? 리소스 서버에게 내가 어떠어떠한 정보를 사용하겠다라는 것을 허락받아 주세요라고 부탁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진행되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 이렇게 믿어지지 않지만 이게 모니터입니다. 짠, 이거 노트북이에요. 그리고 이 모니터는 여기 있는 리소스 오너의 모니터 화면이라고 쳐요. 자, 그러면 여기에 리소스 오너가 클라이언트에게 접속을 하면 이 모니터에는 어떤 화면이 표시가 되냐면 어떠어떠한 이유로 우리는 구글의 칼린더 정보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그러니까
구글에 접속해서 우리 서비스가 그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해 주세요. 확인 버튼. 이렇게 있겠죠. 그럼 사용자가 이 버튼을 클릭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 사용자는 이제 리소스 서버에 자동으로 접속이 됩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는 나중에 보면 되고.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화면에는 이렇게 접속이 됐잖아요. 그럼 어떻게 화면이 표시가 되냐면 이 리소스 서버가 리소스 오너에게 이런 화면을 보여줘요. 만약에 로그인이 안 되어 있으면 로그인 하세요 라고 로그인 창, 아이디 패스워드 입력하는 창에 띄우고 로그인이 끝나면 그 다음에는 이런 정보를 보여줍니다. 현재 당신은 현재 이 클라이언트가 당신의 구글 칼린더 정보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것에 동의한다면 이 버튼을 누르세요. 동의라고 써있겠죠. 그럼 사용자가 이 버튼을 클릭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리소스 서버가 클라이언트에게 정보를 줍니다. 패스워드 정보를 줍니다. 어떤 패스워드 정보를 주냐면 이 리소스 오너가 이 클라이언트에게 리소스 서버에 예를 들면 구글의 칼린더에 칼린더 목록이라고 하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승인했다 라는 것을 증명했고 다시 승인했다라는 것에 해당되는 어떤 정보를 얘한테 준단 말이에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코드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 상당히 추상적이고 어렵게 느껴지실 건데 당연합니다. 우리가 아직 구체적 내용을 안 봤으니까 그냥 이 구도를 보시고 그리고 제가 이거 영상 한번 봤다고 여러분이 이걸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한두 번 더 보셔야 될 거예요. 편하게 생각하십시오. 자, 그러면 이 코드가 일종의 비밀번호 같은 거예요. 뭐에 대한? 이 사용자의 이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구글 칼린더의 글 목록, 칼린더 목록을 볼 수 있는 비밀번호 같은 것인데 이걸 바로 쓰지 않고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한 단계가 더 있어서 너무너무 복잡해요. 이 클라이언트는 리소스 서버가 준 코드 값과 자기가 원래 보관하고 있었던 아이디 그리고 시크릿이라고 하는 이 세 개의 정보를 담아서 리소스 서버에게 다시 보내요. 그럼 리소스 서버는 자기가 클라이언트에게 발급했던 코드 값 그리고 이 클라이언트가 자기가 맞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아이디와 시크릿 값, 이 세 개의 값을 리소스 서버가 비교해서 지금 리소스 서버 입장에서 지금 접속해서 권한을 달라고 쪼르고 있는 클라이언트가 리소스 오너가 승인한 그 클라이언트인지를 검증하는 것이죠. 어렵죠? 어렵습니다. 어려운 얘기예요. 그럼 그 검증 결과 여기 있는 코드와 아이디와 시크릿이 모두 유효하다면 이 리소스 서버는 클라이언트에게 중요한 정보를 발급해 줍니다. 그게 뭐냐? Access Token이라고 하는 진짜 비밀번호를 발급해줘요. 그러면 이 클라이언트는
이 액세스 토큰이라고 하는 정보를 역시나 자신의 파일이나 데이터베이스 같은 곳에 소중하게 잘 보관합니다. 그리고 이 액세스 토큰을 이용해서 실제로 여기 있는 서버에 접속해서 예를 들면 구글 캘린더에 글 목록을 요청하는 거죠. 어떻게? 액세스 토큰 값을 제출하면서 그러면 리소스 서버는 액세스 토큰 값을 보고 자기가 발급한 적이 있는 토큰 값이면 안심하고 줘도 되겠네 라고 해서 값을 돌려주면 클라이언트는 그 값을 가져와서 어떠한 가공을 해서 리소스 오너에게 가치를 제공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이 전체적인 동작 방법입니다. 더 구체적인 사항과 더 많은 보안과 관련된 얘기들이 있지만 일단은 이 구도를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도 많고 또 직접 이걸 프로그래밍 하려면 상당히 복잡한 일들이 많기 때문에 페이스북, 구글, 트위터 이런 회사들은 여러분들이 그걸 쉽게 할 수 있도록 SDK라고 하는 도구를 제공합니다. 실제로는 그런 도구를 꼭 써야 되는데 왜냐면 걔가 보안적으로 안전하니까.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이 원리를 모르면 그 도구를 쉽게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 영상에서는 무언가를 만드는 수업이라기보다는 OOS의 원리를 살펴보는 수업이고 그리고 그 원리를 살펴보면서 각각의 맥락에서 언어별로 어떤 식의 프로그래밍 방법을 제공하고 있는지 구글의 사례, 또 구글에 있는 서비스 중에 캘린더의 캘린더라고 하는 정보를 우리가 받아내는 방법을 통해서 탐험을 해봅시다.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 참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리고 아주 구체성이 떨어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부터 살펴볼 구체적인 코드, 통신 내용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구체성을 획득해야 여러분이 이 내용이 잘 이해될 겁니다. 잘 견뎌주셨고 다음 영상부터 구체적인 얘기를 시작해봅시다.